오른발로 올라갑니다. 가까운 쪽! 세종 스포츠 토토 6강을 향한 희망을 살립니다. 스코어대요. 니어포스트 쪽 그림 같은 잘라먹기 헤더. 전가을의 오른발 코너킥 가까운 쪽에서 아 지금 많은 수비 압박을 뚫어내고 그대로 해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료들의 아주 많은 축하를 받았었던 박성란의 득점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스코어는 1대 0. 예선 1조의 결과 이제 더더욱이 재밌어지게 됐습니다. 나츠 낮게 깔립니다. 위재은 달려와서 잡아줬는데요. 두 명의 수비 살짝 왼발로 나츠 실점을 허용하자마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 1 경기는 원점으로. 그림 같은 궤적 화천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재훈이 등지면서 일단은 공에 대한 도전을 만들어줬고 코너킥 처리했었던 나츠가 살짝 왼발로 올려차준 것이 정말 절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그대로 세종의 골문 반대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 조용했었던 양팀 득점포가 가동되기 시작하는데요.